센터장님, 여긴 제가 지킬 테니까 가서 눈 좀 붙이세요. 아니야, 박유현하고 진영은 먼저 쉬고 와. 난 괜찮아. 혹시 도팀장님이세요? 센터 좀 부탁할게. 네. 지금 어디세요? 지금 나계장님이 실종됐는데 도팀장님의 유력한 용의자예요. 기억이 안 나. 자세한 건 맞냐, 세기? 청계의 계장전 쇼핑센터 알지? 지하철 지나고 도움이 필요해. 도팀장님. 팀장님. 전 누구한테 전화 받고 비상 걸고 가는 것 같은데. 네. 아들 데리고 쫓아가 봐라. 알겠습니다. 만약에 도광호 만나는 거면 당장 칠 거야. 알겠습니다. 선대 진영이 지금 비상 걸어와. 사실을 알고도 경찰이 된 자라면 더욱더. 3년 전 형준이 손목 차른 종범. 도광호 그 새끼가 더 확실. 왜냐면 그 새끼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걸리지 않으려고 경찰이 된 새끼니까. 강센터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청에서 도팀장님 수배 내렸어요. 괜찮으세요? 그 새끼가 버림판에 완전히 당했어. 손을 밑에 간 거 아니야? 나계장도.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.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조유선 옥상에서 분명히 이상했어.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. 팀장님, 팀장님이 트렁크 가방 끌고 배로 가는 모습 다 찍혔다고요. 팀장님 집 화장실에 혈흔도 발견됐고요. 블랙아웃 상태였던 거 맞죠? 손오미 때도 그렇고요.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까? 네? 말하려고 했었어. 타이밍이 늦었을 뿐이야. 우선이고, 그리고 내 방에서. 움직이지 마세요. 분명히 경고했습니다. 감추는 게 있으면 더 이상 공존은 없다고요. 블랙아웃 증상은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치죠. 아버지는요? 아버지 문제는 왜 숨긴 겁니까? 아버지가 사용한 범죄 도구, 훼손된 신체가 담긴 별무늬 상자까지 이번 사건은 그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동일하다고요. 그러니까 진범과 도팀장님 아무 관련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. 이젠 아무것도 못 믿겠으니까.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. 제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. 쟤는 바빠가지고. 거기서! 당신 풍산철 형사 아니지? 미안해. 나도 몰라. 나계장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. 근데 나를 살인마로 몰려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는 CCTV 영상 정도는 드림 일구 떠들어. 내가 내 목을 딸 수 있을 만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팩트. 그거 가지고 오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. 팀장님, 자수하세요. 지금 자수해야 참작됩니다. 지금 모든 증거들이 정확하게 팀장님을 가리키고 있다고요.
팀장님 환자예요. 팀장님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요, 아무리 간절한 게 있어도 팀장님 환자예요. 아픈 사람이라고요. 네? 밑에 고우스케? 나레모 오마에 오신지나이 오마에 와닿다 카이부츠나노. 더 이상은 발포합니다. 수아, 나는 상관없으니까.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알아둬. 그 새끼? 우리끼리 의심하고 증오해서 물어뜯게 만드는 놈이야. 서로 믿지 못해 갈갈이 찢겨져서 괴물이 돼가는 걸 즐기는 놈이라고. 나도 그 새끼가 어떻게 내 과거를 알아서 이렇게 집요하게 구는지 궁금해.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당신 앞에서 떠드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거짓이 없어. 당신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나 보네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? 거짓이 없다고요? 거짓이 없다고요? 고리까지 달고 온 거야? 누구야? 누구 앞에? 누구 앞에? 부탁드려.